지금 빨리 풀어주러 가고 있어요.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뱀을 한 마리 가져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셔서 우선은 자기 집 근처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우선 잡아놓으셨다고 하는데 저에게 방생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요. 자, 바로 여기 안에 있어요. 새끼뱀인 것 같고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무자치인 줄 알았는데 누룩뱀이었습니다. 자, 여기 알 있는 거는 여기 얘 친구가 태어난 알이 아니라 먹이로 주기 위해서 메추리 알을 넣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. 저 우선은 독사는 아니에요. 구렁이과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뱀이거든요. 우선 제가 농장 근처에 한번 풀어주려고요. 자, 참고로 제가 지내고 있는 이 농장에는 가끔씩 그냥 뱀이 이유 없이 들어오기도 해요. 제가 전에 이제 쥐가 한 가족이 살았었는데 쥐 냄새를 맡고 뱀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. 저 오늘 이 친구도 이 근처에 풀어주면 원래 이 근처에 뱀들이 살기 때문에 잘 살지 않을까 싶어서 농장 근처에 풀어줄 겁니다. 오, 근데 새끼예요, 새끼. 뱀들이 이런 데 아래에서 이제 시원하게 한창 여름에 폭염일 때 이런 데 아래에서 쉬곤 하죠. 여러분들 이제 뱀이 출몰하기 시작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우선은 독이 없는 누룩뱀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자, 등 보면은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. 새끼지만서도 그래도 뱀이기 때문에 물렸을 때 독이 있는 친구들 또는 세균감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와, 곳에 여기서 탈피를 했네. 메추리알 냄새 쩐다. 와, 자, 지금 친구가 탈피를 한두 번 정도 한 해틀링 같은 느낌인데 우선은 건강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자, 가기 전에 건강 검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뱀들은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이 친구가 아무리 독이 없을지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새끼여서 그런데 다른 진짜 큰 사이즈의 살모사들은 여러분들이 제압하기도 힘들 뿐더러 괜히 장난치다가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아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독사에게 등산하다가 물려서 손가락이 진짜 크게 다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.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꼭 잊지 마시고 장화나 장갑 그리고 안전장비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이구. 자, 이제 이 친구는 저기 이대로 두면 아마 멀리 갈 거예요. 잘 가라. 아니, 숯불에 풀어줘야 되나? 와, 여기 숯불에 풀어줘야겠습니다. 참고로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작은 개구리나 새 알들을 먹기도 하고요. 쥐도 먹기도 합니다. 작은 물고기도 사냥해서 먹어요. 아, 자, 여기 말고 쫄로 가. 쫄로 가. 예전에도 풀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잘 살지 모르겠네요. 잘 살아라. 아직 애기여서 그런지 순하네요. 공원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뱀이기도 한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